네, 썬데이 게임 시작합니다. 플레마. 네, 와우. 얘 프리앰프 모델이에요. 와, 얘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사운드 진짜 궁금하네요. 얘는 진짜 이 가격에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고? 라는 느낌이 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프리앰프라서 프리앰프 시뮬레이터. 와, 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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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정말, 아, 이거 페인트구나 그냥 딱 알 수 있는. 네, 굉장히 빤딱거리는데. 오, 이거 진짜. 아, 옆에 있다. 네, 프리앰프의 종류들, 7가지의 종류,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 나와 있고요. 아웃풋, 인풋, 그리고 이번 베이스 미드 톤, 베이스 미드 트레블, 이렇게 네, 톤 조절할 수 있고, 레벨하고 개인되어 있고요. 여기가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셀렉트 버튼 여기 있고요. 네, 되게 부드럽게 밟히네요, 풋 스위치가. 네. 자, 그, 드라이브 톤과 클린 톤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얘는 진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290g. 네, 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네, 아, 프리앰프 이거 하나 달아놓고 어느 공연장에서든 캐비닛만 몰리면 굉장히 좋은 사운드, 고급스러운 사운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프레마. 엄청난 놈이 왔네요. 와우, 진짜 리얼 기어죠. 예. 네, 리얼 기어. 지금 프리앰프 페달이 왔습니다. 네. 프리앰프라 그러면 앰프로 보면은 저기 이렇게 볼륨 달려 있고 거기가 프리앰프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타에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 나가서 우리 저 마샬의 파워만 쓸 수 있도록 해갖고 저 리턴에다 꽂았습니다. 네, 캐비넷을 사용하려고 네, 저희가 네,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얘는 7가지의 프리앰프 모델을 기초로 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1, 2, 3, 4, 5, 6, 7. 네. 예. 그래서 온오프 풋 스위치. 아. 네, 온오프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각자 채널마다 7개 프리앰프마다 드라이브 모드와 클린 모드. 네, 그래서 총 14개의 프리앰프 사운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노브를 좀 보시면요, 베이스 미드 트래블 그리고 레벨 게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네요. 네, EQ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레벨하고 게인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토글 스위치 세이브 셀렉트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이 노브에 조작된 그 우리 값을 아, 이렇게 누르면 네, 프리앰프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프리앰프의 값을 우리가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클린 톤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톤이 되겠죠? 네, 그냥 캐비넷에 물린, 캐비넷에 물린 사운드죠. 비슷해. 네. 이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근데 개인을 좀 줄 수 있겠죠? 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요, 여기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클린이겠죠? 네, 클린입니다. 얘는 뭐냐면 복스 AC30. 오, 여기 있는데. 트라이브 가볼까요? 그러니까 채널 2,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하기보다는 채널 1, 2로 예, 얘기하는 예, 게 더 낫다. 지금 이 값은 지금 이 사운드 값은 원래 프리셋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에서 저희가 만지지 않은 네, 만지지 않은 값이에요. 네. 자, 3번은 3번은요. 얘는 뭐 코럴인데요. 네. 투라 코럴이라는 앰프 프리앰프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강력한 앰프인가 봐요. 아, 네. 네, 코럴 시리즈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4번은요. 플렉시 50 마샬. 마샬이에요, 마샬. 아. 드라이브 가볼게요.
다음은요. 프리드만 B100이에요. 예. 오. 아, 좋다. 아, 그리고 오. 다음 6번은요. 메사부기 마크 5. 우리 부자다. 왜 마크 5도 있어? 있어 있어. 어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오 좋다 이거. 와. 오,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5150. 아, EVH. 아, 나 5150 좋아하는데. 어, 비슷해. 아, 5150 너무 좋아. 5150 너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7가지의 앰프 헤드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버튼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채널 1, 2를 바꿀 네. 수 있는 버튼으로 해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꾹 눌러주시면요. 네. 파란색에서 꾹 눌러주면 네. 파란색을 껐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누르면 뚝 눌러줬다가 다시 밟으면? 다시 하면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됐잖아요. 어... 빨간색으로 있다가 다시 여기서 꾹 눌러주면 이것도 온오프로. 아 무조건 꾹 눌렀으면 온오프가 되는 거고. 네 온오프 아니면 꾹 눌렀을 때 온오프가 되거나 아니면 꾹 눌렀을 때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거나. 변하거나.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다 디지털 신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엄청 크죠 소리가. 레벨도 역과가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진 다음에 이걸 꾹 누르면 세이브가 돼서 그 내가 설정한 톤의 값이라든지 네. 뭐 레벨 값, 드라이브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얘가 지금 그냥 빨간색으로 불만 들어와 있잖아요. 네, 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프리앰프긴 한데 캐비넷 시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 하나. 네. 캡 시뮬이. 네. 네. 그래서 캡 시뮬을 같이 키우려면 이 세이브 버튼과 이 토그 이 풋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깜빡깜빡한다. 이 깜빡깜빡한 상태가 캡 시뮬이 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지금 이 사운드랑. 네, 캡 시뮬을 끄면 다시. 아, 이게 캡 시뮬이 없는 네, 거고. 캡 시뮬이. 왜 진짜 캡 시뮬 켜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안 써도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얘를. 이제 5인패 연결해가지고 레코딩을 할 때는 캡시뮬을 켜놓는 게 좋죠. 예,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라이브하거나 앰프에 몰렸을 때 캐비넷을 사용을 할 때는 끊은 것도 괜찮죠. 네, 캡시뮬을 굳이 뭐 사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데 설명서에는 여기에 있는 풋스위치 LED가 깜빡거린다고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깜빡거린다. 세이브 버튼이 깜빡거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야. 하고 지금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고요. 좋았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좀 조금 만져서 세이브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얘를 초기화 시킬 때에는 한번 초기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이런 거 다 초기화 해볼 겁니다. 네. 얘를 빼. 꺼졌죠? 얘. 프리 바이패스라서. 네, 바이패스라서. 예. 네. 자 여기에서 얘를 낀 상. 끼면 아 얘를 누른 상태에서 껴요. 끼면 깜빡깜빡 르르르르르르. 네, 아무 초기화가 됐을 거야. 그렇지. 사실 우리가 볼륨을 너무 커갖고 다 줄여놨었거든요. 다 줄여갖고 세이브를 해놨는데 네. 지금 치면 큰일 난다. 네, 지금 진짜 큰일 나. 얘 설정값이 워낙 크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예. 얘 역가가 너무 세가지고 예. 여러분들 처음 딱 이거 샀을 때 한번 움직여줘야.
그 역가가 들어갑니다. 네네. 예. 처음 샀을 때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이걸 다 줄여놓고 세이브를 해놓은 다음에 예. 네, 네, 볼륨값을 설정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귀에 좋습니다. 예. 예, 대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운드 좀 들어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 하나하나가 괜찮아. 네. 네. 완성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얘를 사용했을 때 다른 기어나 뭐 그 리버브 같은 예. 여기 플레마에서 나왔던 리버브나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공간계들도 있고 그냥 같이 물렀을 때 그 합해지는 역가의 확장성이 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프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 거가 사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캐비넷도 사고 헤드도 사서 사실 합주실에 이제 나 놓고 제가 합주를 하고 있는데 네. 헤드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 지금 뭐 복스 30뭐 이런 거 비기 이런 거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리앰프 시뮬 같은 거를 딱 사서 이제 그거에 맞는 헤드를 좀 써보고 그렇죠. 이건 진짜 나한테 되게 맞는 헤드다라는 거를 좀 알아보고 미리 좀 사용하고 알아보고 체험 좀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가격대가 11만 원이에요. 11만 9천 원. 네, 12만 원이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그 헤드 사면 100만 원이거든요, 계속. 거의 100만 원 급하죠. 네, 좀 싼 것들이 뭐 블랙스타 이런 것들이 한 50,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100 넘어가고 200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마샬 저거 얼마나 비싼데 이거 이런 건 160 막 싼 게 160 막 이렇게 하니까 25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중고로도 120 막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 126만 원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건 12만 원이잖아요 네. 네 구매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맞는 헤드로 이제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네, 내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오우 미안해요 이러고 큰일 났다 미안해 예. 아우, 네. 역과가 세요. 조심해야 돼. 뭐 보드 위에 무지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일곱 가지 무지개. 네. 네. 프리앰프계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채굴을 해야 돼. 채굴을 해서 네, 사운드를 채굴을 좀 하는. 네. 맞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채굴기가 이제 네. 채굴기가 기타가 되겠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계속 채굴을 해 사운드. 채굴해 갖고 내 사운드는 뭔가 네. 이 사운드를 몇 배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그렇죠. 값을 매기는 거지. 값을 계속 올리는 거야. 네,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몇 대 몇? 7.5. 9.5. 네, 저 진짜 많이 줬어요. 저기 지하 양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네. 정말 프리앰프는 못 사요. 다 못 사. 네. 앰프들을 헤드를 살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진짜 써봐야 돼요. 네. 진짜 여러분들 사운드를 만들려면. 그리고 계속 시뮬레이터 막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요즘 그래도 되지만 네. 진짜 기타 캐비넷에서 나오는 그 빵을 들어야 빵이 내 가슴에 꽂혀야 진짜 기타 사운드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진짜 느끼는 거거든요. 네. 진짜 이거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계속 그걸 느껴. 네. 앰프에서 뭐. 나오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그 음장감과 그 가슴 후려치는 네. 그 저음 그래야 기타 소리가 내 몸에 들어와요. 그렇죠. 진짜. 좋죠. 정말 너무 좋아. 근데 요즘엔 합주실 가기도 좀 힘들고 막 그렇죠. 해서 계속 이제 홈레코딩 한다고 집에서 계속 하시는데 좀 그런 게 좀 뭐 없지 않아 그럴 상황이라서 네,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좀 된다면, 네,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뭐, 앰프 경험 많이 해보시면 네. 그렇죠. 진짜 복 받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찾아뵐 텐데요. 그것도 플레마 시리즈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